도착하였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면 음성 안내와 볼륨, 터치 제보정, LCD 화면 밝기, 그리고 시큐리티 LED 설정하는 거, 날짜 설정, LED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시큐리티 LED 밖에 보이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불빛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전멸, 모드별, 사용 안함, 좌우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설정에 돌아가면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 환경 설정에서는 카메라 설정, 상시 모드, 주차 모드, 시스템 설정이 있고요. 그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면 밝기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의 밝기를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시 모드에 들어가면 충격 감도와 부가 선택 기능, 차선 이탈 민감도, 이탈 감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주차 모드에 들어가면 주차 사용 모드, 주차 충격 감도, 모선 인식 감도, 그리고 녹화 타이머와 녹화 종료 전압, 그리고 겨울철 저전압 보호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겨울에 그 전압을 이제 11월, 1월, 2월, 3월 달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전압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갔지만 메모리 카드, 라이브 뷰, 녹화 목록과 듀얼 세이브 영상 관리 등으로 이제 녹화했던, 그리고 충격 감지로 그 저장되었던 그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